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사주 상담을 할때 이제 그 동양식하고 서양식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안 보셨으면 앞에 걸 보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가지고 서양식, 동양식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꺼내보죠. 자, 그럼 이 사주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본다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사람 사주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주에 이제 편재, 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희신이면 뭐 사방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또 보니까 기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은 들었다면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첫째 이제 딱 보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사주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또 보니까 이제 사가 있고 절이 있고 이 절이 있으면 키가 얇아요. 누가 뭐 말하고 그러면 쏙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좀 욕심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제 마음이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좀 순진하죠. 남한테 뭐 베푸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글록이 있는데 뜻 보니까 직계 지가 넘어갑니다. 글록은 이제 추도침이래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제 자기가 남한테 줄 거, 자기가 남한테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남한테 열심히 하는데 남이 내한테는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잘못 받죠. 네, 그래서 내가 줄 거는 철저하게 10원짜리 하나 실수 안 하고 치면서 남한테 받을 거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못 받는 이제 그런 뭐 그거죠. 또 새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사람이 좋습니까? 네, 그래 이제 이 사람 이게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대운에 와 있다, 해운에 뭐가 있다, 이번 달에 뭐 있다. 이게 지금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서양에는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제 서양의 상담 기법, 카운슬러는 그 사람 서양에는 물론 사주 팔자 보고 판단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동양의 상담 기법은 뭐 일단 사주 딱 보면 나온 대로 다 말해 주세요. 이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어요. 다 말해 주세요. 이게 이제 동양식 이제 상담 그거고 서양에서는 이제 이 사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죠. 그럼 그 상황에서 현재 올해 이 사람이 뭐가 문제다? 문제를 도출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문제가 도출돼야지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상대방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이게 이제 서양의 상담 기법입니다. 그 서양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돼 있다고 보면 되고 동양은 이, 뭐, 나온 대로 다 말해달라는 게, 나온 대로 다 말하면, 그냥, 뭐, 둘다 힘들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뭐, 오만대만 게다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동양께 좋고, 실제 상담은 서양께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이제 이걸 딱 보고 현재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보고 사주 그다음에 대운도 이제 보고 그다음에 해운도 보고 뭐 월운도 보고 이래 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뭐가 문제겠구나 하면서 문제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문제가 나와야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줄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여러분이나 이 사주의 주인공이나 수준이 비슷하면 어떻게 되죠?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제 지금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였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수영도 잘 못해. 이 사람도 수영 못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여러분도 잘 못해요. 그러면 둘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둘다 빠져 죽습니다. 둘다 빠져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수영을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끓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줄을 던진 로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기를 그 한다든지 아니면 웃기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도 안전하고 이 사람도 훨씬 여러분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도구가 도대체 뭐야? 도구가 뭐야?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분리해서 볼줄 알아야 됩니다. 분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주에 빠져들면 이제 역학 공부를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주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일종의 법칙이잖아요. 이제 뭐가 만나면 어떻게 되고 뭐가 욕지에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문제를 제대로 도출을 못 시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력은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그저 문제를 도출을 못하니까 해결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세탁기 있죠? 세탁기. 그 세탁기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세탁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돌아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죠. 세탁기 돌아가는 걸 보려고 그러면 안에 어떤 빨래가 돌아간다는 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봐야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해양경찰대에서 제가 했습니다. 해양경찰대에서. 근데 이제 해양경찰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저 출동 나가거든요. 네, 출동 나가고 이제 경비선 타고 이제 출동을 나가면 바다에서 막 파도가 막 쳐요. 막 엄청나게 이제 파도가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너무 치면 이제 그 경비정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피항을 합니다. 피항을 하는 거는 이제 일단 파도 칠 때는 이제 육지로 항구로 가가지고 좀 있다가 파도가 좀 끝치고 나면 경비정이 다시 나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항을 할때 이제 본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본부에 무전을 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파도가 치고 하니까 피항을 해야 된다. 근데 본부에서는 이제 일기 예보를 보는 거죠. 보니까 그쪽에 황천 이제 이 파도 높이를 황천 뭐 이제 황천 2급, 황천 3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잔잔한데 잔잔한데 이렇게 피항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여기서 뻥치는 줄 알고 허가를 안 해줘 그러면 이쪽에서는 막 지금 파도가 막 쳐가 난린데 본부에서는 야 일기 예보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 잔잔한 바다인데 무슨 소리야 피항 안돼 이제 이래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 아니? 바다 날씨가 하루에 12번 바뀝니다. 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이제 이게 좀 잔잔해 보이는데 뭐 12번을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막 계속 해요. 그리고 또 바다에 가다 보면 파도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요동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못 보죠. 그러면 이제 요 배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함정에 있는 분들은 막 욕을 합니다. 너거 그 상황실에는 커튼 치놨냐? 이렇게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막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어떻게 여기에 빠져들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문제를 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주하고 운하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하고 분리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분리시켜가지고 완전히 나무일처럼 봐야 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나무 일처럼 봐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훈련을 해라. 먼 그림 보듯이 풍경 보듯이 나무 일 보듯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빨려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빨려들지 않아야지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빨려들게 되면 여러분도 그 문제에 휘말리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니까 결국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판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실수들을 범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주를 나무 일처럼 이렇게 보는 그 분리해서 보는 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 조금만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 자, 유튜브 여러분들 가십시오.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요렇게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뭐 컴퓨터로 봐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는 거예요. We 빠 이제 빠다 할때 빠, 그다음에 사 사람 할때 사, 위빠 사나 사나 위빠 사나 이렇게 적고 황세란 황사란 박사죠. 황세란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동영상들이 나와요. 동영상들이 공짜입니다. 이 공짜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황세란 박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야, 너가 말하라 자랑 너무 많이 한다는데, 뭐, 어쩌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 그냥, 뭐, 똑똑한 것도 재미가, 많이 하는 것도 재미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똑똑하다. 그 이야기죠. 물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 빠사나, 이게 이제 불교에 이제 그, 저기, 불교에 나오는 이제 명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보고 뭐 절에 가라, 불교해라, 이런 말잘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 이제 불교의 좋은 점들, 예, 좋은 기법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쓰면 좋잖아요, 그죠? 예, 자기한테 이익되는데 왜 그걸 해요? 저는 뭐 교회, 기독교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씁니다. 저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찬송가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가 들으면 아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오히려 이제 불교 뭐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찬불가 하는데 그냥 짜증 납니다. 예. 아, 짜증까지는 안 나는데. 불교 노래 들으면 푹 퍼지고, 뭔가 그냥 뭐 서글프고, 뭔가 그냥 그 한이 맺힌 것 같고, 기운이 더 빠집니다. 불교 그 노래들은. 근데 이제 찬송가 이런 거는 들으면 뭐, 그냥 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뭐든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한테 쓰면 그게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이거는 이제 불교의 그 명상하는 기법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무지막지하게 잘 해놨습니다. 황세란 박사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기에, 요거는 이제 옛날에 법무사에서 템플릿에 있는데 진짜 이거 잘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1편, 2편인데 2편은 제가 공개를 잘안 합니다. 이제 1편만 이제 공개를 해놨고.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자세, 뭐, 이제 윗바사나 명상할 때 이제 자세를 어떻게 하는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윗바사나 명상 24시간, 요 강의는 이제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높은 수준까지 어떻게 어떻게 수행한다는 걸 무지막지하게, 설명을 잘해 놨습니다. 요 밑에도 이제 내놔 전부 돼 있는데, 아, 요거 24시간보다도 요거 26시간, 요게 더잘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이제 요게 그잘돼 있고 기억의 저장고 이것도 무지 정말 명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26시간이 무지 잘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아나 이거 말고 난 책으로 보고 싶어. 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시면 돼요. 요 책을 책으로 된 거는 이제 요책 제목이 마음의 지도, 예, 마음의 지도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저는 뭐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명상에 대해서 책으로 설명한 거는 이 책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제가 본 명상 관련 책들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 돼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는 이게 제일 잘 돼, 제일 잘 되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는 무지막지하게 잘돼 있습니다. 요게, 네.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카메라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방향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제 사주팔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빨려들어 버립니다. 그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뭐 물에 같이 둘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사주, 상대방의 그 문제점,
그 다음에 그걸 또 해결 방법 그걸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보듯이 봐야 돼요. 예.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멀찌감치 풍경 보듯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절대 뭐 오랜 시간 많이 뭐 이런 건 아닌데 아까 소개드렸죠. 뭐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든 그걸 가지고 하루에 이제 이 명상 같은 걸꼭 하십시오.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하루에 딱 2분만 해. 2분. 2분이라는 건 뭡니까? 딱 그냥 시작하고 시작했구나.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2분입니다. 2분. 그리고 하루에 절대 2분 하지 마.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또 이제 숨 들이쉬고 내쉬고 2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들이쉬고 내쉬고 뭐 조금 한참 했는데 2분이겠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한 10분 정도 흘러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1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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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다 보면 어느 날한 30분 가만 이제 이거죠. 요 책에 나온 거 아니면 동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기법들을 배워야 돼.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법들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30분이 그냥 금방 잠깐 했는데 30분, 잠깐 했는데 1시간, 잠깐 했는데 2시간. 이렇게 시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요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요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됐었을 때 이제 그건 우리는 평정심이라 그러죠. 평정심. 그게 딱 됐었을 때그 시간하고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은 시간의 왜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황세람 박사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줌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제 이러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초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이제 황세람 박사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상담하고 하는 걸 우리는 인터뷰라 그러죠. 그러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하루 종일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촬영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한두통두병 요거 촬영하다 보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제 제가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깨끗하면 컨텐츠 한두개 정도 나옵니다. 왜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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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요게 한두병 정도 이렇게 마실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요 발효 이제 그 제가 이거 이제 발효 종자균 이거 판매하는 회사 대표라 그랬죠. 이제 요거 조금만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이제 막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책을 보시든 아니면 동영상 이걸 보시던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리해 가지고 남의 일처럼 볼수 있다. 더 이렇게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고 또 해결 방법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사주팔자 막 이거 기법들 비법들 막 이것만 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세탁기 안에서 막 도는 것처럼 못 빠져나오고 바다에서 파도밤 파도 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허우적거리는 그 백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서 그냥 받아보면 뱃놀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문제들을 볼수 있고 그래야지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막 그죠 막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 그거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알게 될때 이제 사주가 참이 사주팔자가 정말 멋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